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절한 고독의 책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책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불안에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텍스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주변인 경계인으로서 굉장히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작가의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윽고 꿈속의 드높은 왕좌로부터 리스본의 회계사무원으로 돌아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책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의 직업이 회계사무원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가인 페르난두 페소아도 리스본에서 회계 문서를 이제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나는 이 대비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꿈속의 드높은 왕좌라는 것은 글을 쓰는 시간, 자기가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히 몇개 없는 가구, 몇개 없는 가구밖에 없는 방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글을 쓸 때, 그 드높은 왕좌로부터 다시 자신이 일하는 일터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비에, 그러니까 이런 낙차,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이러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야말로 나를 살아있게 한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항상 이그 불안의 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이러니요. 역설이라는 건데, 꿈과 현실의 이런, 현실의 너무나 큰 간극,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근데 해방시켜 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나를 모욕하는 것들은 높이 나부끼는 내 깃발이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모욕하는 것들,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사무원을 일하고 있는데, 그 회계사에 뭐 다른 동료들은 얘가 글 쓴다고 하면 뭐글 쓴다고? 뭐 쓰는데? 그래서 저는 뭐 문학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비웃겠죠? 그런 것들, 그런 모욕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신한테 명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던져지는 비웃음은 내가 새롭게 태어날 새벽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다. 사실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높은 꿈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보면 조롱하기 일쑤죠. 예전에 뭐 대부분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세잔 같은 경우, 세잔이라는 화가 있죠. 세잔의 화가는 그 아마추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투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그림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욕도 당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알아주면 그게 더 모욕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작가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위대한 존재가 누리는 밤의 영광이야. 자기 자신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니까요. 근데 혼자서 오히려 밤에 조용히 자신의 영광을 누린다. 아무도 모르는 찬란함이 빛나는 침울한 왕좌. 아무런 영광도 없고 자기 자신만 추구하고 있고, 갑자기 나는 숭고한 감정을 느낀다. 그건 황무지의 수도승이나 은둔 자가 예수가 속세를 떠나 동굴과
사막으로 간 본질적인 이유를 깨달을 때 느낄 법한 감정이다. 예전에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은신처에 은둔하는 수도사들이 자신의 열렬한 신앙, 자신의 신념을 쫓아서 은둔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발적인 고립을 택하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그런 고립을 택한다. 한심하고 이름 없는 사무원인 나는 보잘것 없는 내 방 책상 앞에 앉아 구원하기라도 하듯 단어들을 쓴다. 마치 자신을 구원하듯이 저 멀리 높고 넓은 언덕 위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일몰과 다음에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얻은 조각상과 환멸에 빠져 종교를 단념했음에도 내 손가락에 그대로 남아있는 신앙의 반지로 나를 그럴듯하게 꾸민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 포르투갈이 서유럽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스본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진짜 아름다운지는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거리들, 그다음에 예전에 중세풍의 그런 거리, 그다음에 그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그 테라코타라고 하잖아요. 벽돌, 뭐 이런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테라코타 지붕들이 위성 사진으로는 쫙 보이거든요. 네. 물론 그냥 로드뷰 같은 거 보여, 구글에서 로드뷰를 봐도, 스트리트 뷰를 봐도 그런 광경, 그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강도 강줄기도 있고 그런 광경, 그리고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 아 진짜 정말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저기 그 해가 지니까 저 포르투갈은 진짜 그 일몰을 바라보기 최적의 장소일 거 아닙니까? 바다로 이렇게 지겠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일몰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얻은 조각상, 이거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그런 조각상이겠죠.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자신이 어느 정도 제일 좋아하는 이제 술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와인 마실 돈 이런 걸 포기하면서 얻은 조각상. 그다음에 자신은 이제 종교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하나의 흔적으로 상징처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반지 이런 것들로 자신을 우아하게 꾸미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점점 이렇게 황혼이 다가오고 할 때 이제 자기가 왕좌에 오를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제 다섯 번째 텍스트입니다. 예. 지금 내 앞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오래된 책상 위에 커다랗고 두꺼운 장부가 펼쳐져 있다. 이게 아마 회계사 같은 사람이니까 장부를 보고 있겠다. 장부를 보던 나의 피곤한 눈과 그보다 더 피곤한 영 오늘 들어 올린다. 이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이죠. 회계사라는 것. 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무, 아무것도 없음에 무의 저 너머로는 똑같이 생긴 가게 선반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평범한 장소의 질서와 평온 함이 있는 창고가 도라도레스 거리를 마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신의 사무실 근처의 환경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가게가 있고 거기에 선반들이 있고 상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업원들도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질서, 아주 늘 일상이 똑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도라도레스 거리 건너편에 있는 거겠죠? 가주 걸 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유리창을 통해 또 다른 현실의 소리가 선반 언저리에 있는 고요만큼이나 평범한 소리가 들려온다. 예, 그렇죠. 예, 일상의 그 시끌시끌한 소리들, 상품을 뭐 거래한다든지 그런 보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다시 눈을 내리고 회사의 실적을 세심하게 숫자로 적어 놓은 회계 장부를 바라본다. 이 회계 장부는 현실의 어떤 축약적인 상징이겠죠? 남몰래 미소 지으며 생각한다. 농장 이름과 가격이 적혀 있고, 흰 여백과 줄과 글자와 눈금이 새겨진 종이들과 씨름하는 인생에는 위대한 항해자들과 위대한 성인들, 모든 시대의 시인들,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지 않은 채 세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이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만났으면 위대하게 되었을 사람들이 사실 흰 여백과 줄과 글자와 눈금이 쓰인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서류를 읽으면서 푼돈을 받는 인생의 으로 전락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회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좀 냉소적이죠? 생소한 원단 이름을 써내려가는 동안 인도와 사마르칸트, 여기 저기 실크로드의 저기 그한 도시 같은 곳이죠? 로 가는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원단 같은 거 모로코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무역회사인가 보죠, 그죠? 그런 그 천들이 이렇게 회계장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국적인 풍경과 그리고 또 이국적인 천들의 색깔 이런 것들이 연상되면서 이 사람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런 것들이 쓱 지나가는 거겠죠. 세 번째 줄의 가군이 맞지 않는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페르시아의 사행시는 불안해하는 나를 멀리서 지탱해 준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회계, 그러니까 지금 회계 장부를 쓰면서 옆에 무슨 페르시아의 시집 같은 것을 해놨겠죠. 세 번째 줄의 가군이 맞지 않고 뭔가 불완전한 그런 시인데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페르시아의 사행시가 불안해하는 현실 세계에 계속 매몰돼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빨리 글을 쓰면서 자식이 자신을 찾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장부를 쓰는 것을 쓰고 덧셈을 하고 장부를 작성해 가며 사무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밌는 게
이 간극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글을,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을 쓰는 그러한 것, 문학을 쓰는 뭐라고 이렇게 저 위에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문학 요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 지금 자의 주인공은 이렇게 왕좌,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죠? 왕처럼, 예? 왕처럼 이렇게 앉아서 자신의 세계를 다 이렇게 누리는데, 여러분 이 밑바닥에서 그죠? 그 진짜 그야말로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라고 하는 회계의 일. 여러분 이거 회계는요, 정말로 그야말로 숫자와 알수 없는 상품들 이런 것들 진짜 그야말로 가장 세속적인 거잖아요. 이 엄청나죠, 이 간극이. 예, 이 간극이.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것도 아주 묵묵하게 그냥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뭐 회계가 어떻거나 이것에 대해서 뭐 굳이 폄하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이것이 뭐아 나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냐, 난 문학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아주 큰 간극을 가지고 있지만, 예, 이렇게 공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아주 오묘하죠. 그 지난 시간에 현실과 꿈을 둘다 혐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그 둘을 한데 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예. 예, 그러한 구절에 따르면, 예, 지금 이 사람도 일을 하면서 또 견눈질로 지금 자신의 페르시아 시를 보고 있죠.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은요, 이 리스본하고는 떼어낼 수 없는 진짜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구글 어스 같은 데 들어가셔서 리스본 거기 한번 찍어 보시고 그 풍경이 어떤지, 도라도레스 거리가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페소아가 살던 곳도 있고요. 페소아 호텔도 있고, 뭐 페소아의 뭐 박물관도 있고, 엄청 그 리스본에 이분은 국민적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전설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적들 이런 거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나름의 해석으로 읽으시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책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6번 텍스트부터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하나하나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참, 읽어 나가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네요. 지상의 양식보다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